This film is receiving local and global spotlight. So what is it about? 1994년을 살아갔던 은희라는 14살 여자아이의 성장 이야기인데요. 그 아이의 성장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의 관계들 그리고 그 94년의 공기 같은 것들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제 또래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어요. 그냥 남자친구한테는 잘 보이고 싶고 괜히 후배 앞에서는 센 언니인 척도 하고 싶고 또 친구랑 노는 걸 즐기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쓸쓸한 그런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어요. 지금이랑 94년도랑 비교를 해보니까 뭐 삐삐를 사용하거나 사랑해를 486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는 그 은희의 감정이나 지금의 저 감정이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은희가 뭐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뭐 이성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게 다 그냥 10대 사춘기 소녀인 저랑도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서 공감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은희라는 말이 참 맞다고 생각도 들었고 연기하는데 큰 어려움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좀 서툴고 상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연결해 보려는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은희를 대할 때 소녀가 아닌 한 사람, 인간으로서 대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같은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냥 마음을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저를 김세벽이자 영지 선생님으로 같이 이렇게 동일시해서 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쉬는 시간에도 좀 놓지 않으려고 제가 좀 애썼던 것 같아요. House of Hummingbird won 25 awards from internationally prestigious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ven before its local release. How did director Kim Bora feel about this achievement with her feature debut film? 너무 일단 그렇게 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기분이었고요. 너무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말자. 물론 감사하지만 의미를 너무 두지는 말자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스태프과 배우들이 상을 받으니까 너무 기뻤고 뭔가 제가 그런 뭔가 벌새로서 무언가를 보답할 수 있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House of Hummingbird is Park Ji-hoo's first full-length film. She was nominated for Best Actress at many film festivals, and she won the Best Actress Award at the 18th Tribeca Film Festival. We asked her how she felt about receiving the Best Actress Award with her first feature film. 솔직히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는 일인데 더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을 받고 이렇게 좋은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영광인 것 같고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화 벌새와 영화 속 은희 공감해 주시고 많이 궁금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벌새라는 영화가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is film was loved by the global audience and film critics, so make sure you watch House of Hummingbird at a theater near you.